네, 안녕하세요. 대만 선생입니다. 첫 시간에 제가 내일 가는 종목 탑3 종목을 정리해서 올려드렸는데요. 일단 그 종목들 오늘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고 나서 오늘의 내일 가는 종목 탑3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에이텍인데요. 시가가 마이너스 1.73으로 시작해서 고가 11.16%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.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, 직전 고점을 어제, 그러니까 목요일이죠. 목요일날 강하게 돌파를 하고 난 이후에, 금요일이죠. 금요일날 강하게 돌파하고 난 이후에 오늘까지 시세가 연속으로 났고요. 향후의 움직임 보면은 여기서 더 뻗어 나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자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기다리고 매수를 하는 게좀 안정적일 수 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바로 뻗어 나간다고 해도 조금은 이제 조심을 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은 종목일 것 같고 최소한 한타 이상은 분명히 쳐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바로 상승이 나와 줬습니다. 그리고 다음 넷마블인데요.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3.64 갭을 떠서 시작을 했어요. 이제 빅히트 그 예비 심사 관련돼 가지고 상승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좀 밀렸었거든요. 그러니까 저가에 마이너스 0.6%까지 밀렸다가 종가는 2.65%. DPC나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형태로 봤을 때는 오늘 이렇게 막 뻗어가진 못했지만, 결과적으로는 여기. 결국은 이 구간의 매물들, 여기 구간의 매물들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, 차후에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거든요. 그래서 넷마블은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. 그 하반기에 나올 재료가 이게 DPC, 그 빅히트만 있는 게 아니고, 여러 가지 재료들이 계속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넷마블은 이제 차후에도 계속 상승이 나오는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에이텍, 넷마블, 에코프로. 에코프로 이 종목을 보시면은 오늘 아침에 이제 0.84%로 시작을 해서 잠시 마이너스 2.39까지 밀렸다가 이제 0.48, 약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. 마찬가지예요. 이제 밀리긴 했어도 뭐 특별히 지지선을 이탈하거나 그러지 않고 여기 이 부분이거든요. 이 앞쪽에 있는 이 저항 라인들, 직전 고점에 이 라인들에 대한 매물 소화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가고 있는 중이라서 흐름 자체는 굉장히 양호하고 당장에 언제 뻗어나가도 사실 이상하지 않아요. 그리고 오늘 그 2차전지의 대장격인 LG화학이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그 섹터에 영향을 준 건데 2차전지들 차트 전체를 보면은 대부분 다 차트가 언제라도 급등을 해도 이상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역시 특별하게 뭐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 거 없이 계속적인 이제 상승을 이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거든요.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 바로 뻗진 못했지만 계속 지켜보면 좋을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보시면은 오늘은 에이텍은 바로 11%의 슈팅이 나왔고 그다음에 넷마블과 에코프로는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 조금 더 이제 좀 지켜보면서 추가 상승이 나오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8월 10일에 내일 가는 종목 탑3를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 종목은 솔리드입니다. 솔리드는 OG 종목인데, 이제 에이스테크와 서진 시스템, 오유 솔루션,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종목들과 이제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, 이 종목도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갔어요. 역사적 신고가까지는 아니고, 여기 이 부분. 2005년도에
나왔던 이강영만 돌파를 하면 역사적 신고가 되는데, 사실상 한참, 보통 한 15년 전에 자리였기 때문에 저 자리에 매물은 크게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은 한데, 어쨌든 이 구간을 지금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고, 돌파를 할 확률이 또 굉장히 높아요. 지금 오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테크를 대장으로 해서 수급이 굉장히 좋은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고, 뭐그 에이스테크뿐만 아니라 뭐 이노바이러스라든지 그런 서진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다 역사적 신고가를 가고 있는 중인데, 오늘 돌파를 한 이렇게 그긴 윗꼬리 아랫꼬리 도찌 형태가 나왔는데, 아마도 여기서 도찌에, 그러니까 오늘 종가죠, 종가를 밑으로 하회하지 않는다면, 아니면 살짝 하회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제 위로 올라간다면 내일도 바로 추가 상승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. 오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수요일에 또그 일정이 하나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고, 지금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슈팅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슈팅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서, 바로 가는 종목, 내일 가는 종목, 탑3 중에서 한 종목은 솔리드로 잡았고요. 그 다음에 NKMX입니다. 이 종목은 사실, 강력한 수급, 이런 거랑은 좀, 내용이 좀 달라요.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에 비해서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강력하고 이렇진 않는데, 지금 보면은 매집의 흔적을 보이는 캔들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. 이렇게 윗꼬리가 터진 날이었다. 윗꼬리가 터진 날과, 그 다음에 이렇게 음봉으로 갭을 뜯다가 밑날. 요런 날 이제 거래량이 터졌는데, 지금 주가가 이 캔들들 두 개를 다 먹으면서 올라가고 있고, 추세가 굉장히 좋거든요. 그리고 이제 청생법이 곧 있으면 이제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, 그 청생법 관련돼서는 NKMX가 대장 역할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과 그다음에 앞으로 터질 재료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NKMX도 흐름상 내일 바로 갈수 있는 종목이 충분히 될수 있거든요.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될것 같은데, 일단은 저항을 좀 보시면은, 지금 중요 저항대를 돌파를 하고 갔기 때문에 이 2만원 위까지는 사실, 아, 2만원대까지는 그렇게 큰 저항이 잘 없어요. 그래서 진짜 저항은 이제 2만원 위로부터가 시작이 될 텐데, 이 위까지는 충분히 바로 갈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상승을 본다 그러면, 이게 지금 주봉으로 봐도 최근에 터진 거래량, 이 하락을 할 때의 이 구간에 있는 거래량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 거거든요. 그러니까 평균 거래량이 기존보다 거의 한두배 정도, 두배 이상 늘었고, 이 앞에서 이제 시세가 나왔을 때 거래량과 비슷한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이런 이제 시세의 모습을 또 나와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는 종목이거든요. 그래서 추세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어떻게 돌파해서 갈지를 같이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종목, 내일 가는 종목 탑3의 세 번째 종목은 SKD&D입니다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량이 터져가지고 이제 파동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, 단기적으로 보면은 슈팅이 나온 이후에 굉장히 조정을 잘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고, 오늘 그 직전 고점을 뚫었어요. 정고점을 뚫었고, 그다음에 이 앞쪽에 있는 이 저항 라인, 여기서의 매물 소화 중인데, 거래량으로 보면은 이제 충분히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고, 실질적으로 SKD&D는 그 그린 뉴딜 그 정책으로 따지면 SKD&D가 최대 수혜가 될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돌파한 시점과 그다음에 여기 직전 고점까지의 저항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SKD&D도 내일 바로 갈수 있는 종목 탑3에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. 자, 그러면 정리를 드리면, 8월 10일에 내일 바로 가는 종목 탑3, 내일 가는 종목 탑3는 솔리드, 그리고 NKMX, SKD&D 이세 종목은 어떻게 흐름을 만들어서 가는지 같이
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